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이에 당사자가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부담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라며 70년간 정부 재정 부담을 333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를 2배 부담하게 해 연금총액과 내는 돈의 비율, 즉 수익 비율이 1.48배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지급 시작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공무원이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현재 33년에서 36년까지 연장해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2085년까지 앞으로 70년간 333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는 데 노력한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에 5급으로 신규 임명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 205만 원보다 14% 정도 줄어든 17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또 결혼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